자, 이제 아까 초배 끝나고 나서 색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안에 붙여진 요거는 뚜껑이고요. 요거는 밑에 부분. 자,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안에가 종이가 붙여졌고, 이 뚜껑은 여기 테두리까지 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우리가 문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판의 문양, 옆에는 지승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겉지가 마무리된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시접이 많이 들어간 부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접 없는 쪽, 딱 맞는 쪽을 양쪽에 먼저 붙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붙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붙이셨으면은 이제 옆에 테두리 네 군데 또 붙이셔야 되죠. 거기는 똑같이 저 뚜껑에 붙인 종이와 면적이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시접을 양쪽으로 준거두 장을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붙이시고, 또 나머지 두 면은 딱 맞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색지 붙이는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 붙여 오셨죠? 이거를 이렇게 네. 뒤에 보시면 똑같이 잘라냈어요. 보시면 이렇게 붙여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자르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제 잘라져 있죠. 이렇게 4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르면 돼. 그래서 요 형태 보여드리려고 준비가 안 됐고요. 이렇게 4장. 붙이는 순서는 종이를 맨 위에 상판에 이걸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붙였잖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이 늘어나고 있죠. 성남문화원이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전통 공예 교실을 열어서 중장년층의 문화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유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성남문화원입니다. 텅빈 강의실에 노트북 한 대만 두고 지승공예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쌀통의 기본 재료예요. 요거는 뚜껑이고, 여기는 이제 몸체, 바닥,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요거를 한 틀로, 한 형태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마주하지는 않지만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수업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성남시 공예명장이 알려주는 지승공예 강의로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올해 처음 온라인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우울하고 좀 힘드셨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우리가 또 힐링하고 또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삼기를 바라고요. 수강생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온라인상으로 이야기 나누는 어색함도 잠시, 강사와 수강생 모두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해 갑니다. 저기 직접 뵙지 못해도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남문화원의 온라인 지승공예 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주 2회씩 이어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성남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혼자 AB 얘기하니까. 뉴스 이유라입니다.
할게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쓰기 쉬운 거는 가분수법. 이, 이, 어. 있었지? 응? 그래서 이건 삼각을 갖고 있으니까 대, 중, 소. 어짜는 중, 소. 세로로는 세로, 이게 옆으로 쓰면 소, 중, 소. 응? 소, 소, 중.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소, 소, 대. 이거는 소, 대. 삐짐 이렇게 나갈 건데요, 이거. 그냥 아까 이거 썼듯이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고, 쓰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어짜를 여기서 여기까지 맞추지 마시고요. 좀 작게.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두 번째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는 실실, 실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요 한 글자에서 어느 걸 강조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데, 요 어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어짜를 여기 쭉 뽑아버리면 되죠. 대중소. 아시겠죠? 요걸 갖고, 이거를 갖고, 가격 소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킬링입니다. 사실은 분유는 머리 듣자. 여기서부터 문장을 읽어주세요. 그런 뜻이니까. 강조를 해주시고. 작은 소품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형태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플 이용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진표 보시는 것처럼 11월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중간 사이 수업을 좀 잘 만들거든요. 받침을 실선으로. 마찬가지로 세로로. 팔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 글씨로 많은 건 가늘게 쓰고 보세요. 글씨에서 항상 그 자음모음 받침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강조시키면 중간 강조와 실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글자가 예뻐요. 강조시키면